올겨울 날씨가 참 변화무쌍합니다. 내일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지겠는데요. 현재 중부 대부분 지역과 일부 남부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9도까지 내려가겠고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. 또 당분간은 눈 소식이 자주 들어있는데요. 일단 내일 저녁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는 일부 서쪽 지역에 한때 눈이 조금 내리겠고요. 절기상 입춘인 모레는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. 일단 내일 밤 사이에는 경기 남서부와 충남, 전북에 1에서 3cm의 눈이 예상되고 서울을 포함한 그 밖에 일부 중부와 경북 지역에도 산발적으로 눈이 날릴 수 있겠습니다. 미세먼지 상황은 오후부터 차츰 나아지겠습니다. 또 내일은 낮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해서 종일 춥겠습니다. 이번 추위는 주 후반부가 돼서야 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. 날씨였습니다.